네, 안녕하세요. 사비 자연어원입니다. 1월 달이 또, 다 가고, 또 2월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항상, 사비 자연어원에서는 달수와 일수를 맞추어서 나눔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 달 2월 2일, 나눔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2월 2일 날 나눔할 거는요. 제가 작년에도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뉴트리코트라는 완효성 비료인데요. 이 뉴트리코트, 저는 사실 비료 장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 비료를 써봐라 해서 제가 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이건 100일용짜리, 3개월용짜리 쓰고 있거든요. 3개월 동안 100분의 1이라는 그 비료, 그 성분이 100분의 1, 그 100일 동안에 똑같이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온도와 습도가 맞춰질 때 100분의 1이라는 비료 성분이 일정하게, 3개월 동안 일정하게 비료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큰 약해라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현재. 이런 거는 그 묘목에다 주실 때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스카이로켓입니다. 스카이로켓을 제가 얼마 전에 이 포트에다 담아놨죠. 이걸 주실 때 정말 이렇게 많이 주면은 이건 뭐 많이 준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막 많이 주면은 오히려 비료라는 것은 식물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비료 성분이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 많이 주면은 그 약이 독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요. 그냥 많이 주지 마시고 정말 이 포트 기준으로 이런 포트 기준으로 한 10개에서 12개 정도가 가장 안전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실 때는 이게 한 10개 정도 돼요. 이렇게 검지, 엄지, 중지를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저줄 때는 이렇게 줘버리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거 언제 이렇게 하나하나 언제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버려요. 저는 이렇게 줘도 뭐 이렇게 주면 뭐 흘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던지듯 줬는데 이런 게 장점이에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진짜 중이 목탁 두드리듯 그냥 천천히 시간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많으면은 많이 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이번에 이 뉴트리코트 1kg 담아서 지퍼백에 담아서 2월 2일 날 5분께 그러니까 2월 2일 날본 영상이 나가면 그본 영상에 제가 2행시나 뭐 3행시를 드릴 거예요. 그 영상에 맞게 댓글을 주시면 제 추천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본을 드리고 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제가 추첨을 해서 5분께 드릴게요. 혹시나 또이 뉴트리코트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다면은 요 번호 보이시죠? 이 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분양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나눔 했을 때 그때는 180일 그러니까 6개월용 짜리를 나눔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6개월용을 썼으면 그 다음에는 3개월짜리 용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3개월 쓰면은 다음에는 6개월용 이런 식으로. 뭐 요건 이거 잠깐만 가까이서 한번. 요거는 이탈리안 사이프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안 사이프러스는 제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줄게요. 이거는 네, 그럼 2월 2일 날 뉴트리코트 나눔 제가 본 영상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